오늘 오전 9시까지 A세컨즈 합정동 지점으로 모여주세요. 1등으로 도착한 모델을 제외한 모두에게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5시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드입니다. 뭐 무슨 촬영인지도 모르겠는데 1등으로 가려면은 지금 가서 기다리면 안 되나? 저는 6시 40분에 기상을 해서 이제 A세컨즈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나디아님이 1등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아, 지금 도착했어요. 지민님 도착하셨습니다. 일단 종을 쳐주세요. 아, 늦게 왔다. 네, 빠르게, 종을 빠르게, 빠르게. 네, 저희도 도착하셨습니다. 골라주십시오.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고. 네, 아, 아주 좋은 걸 고르셨네요. 아이템이란 게 골라주십시오. 아이템을 골라야 돼요? 요거요. 네,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고. 네, 일단 한번 풀어서 이게 어떤 상품인지 한번 보십시오. 큰데요. 오? 아, 우비? 네, 오늘의 미션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A세컨즈 면접 프리패스룩을 완성하라. 2, 3, 4등은 소품 중 하나를 선택하고 면접룩을 완성하여 가상 면접을 봅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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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아, 면접에 섹시함을 어필하고 싶은데. 올블랙? 올블랙으로 가볼까? 위에 걸칠 자켓을. 오케이. 됐어. 일단 면접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많이 설레고 떨리고 그래요. 나디아의 섹시함으로 다 사로잡겠어요. 네, 파이팅! 파이팅! 2등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턱받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걸로 어떻게 저의 면접 룩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떡하지?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오! 면접 룩으로 청바지 한번 입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미안해. 네. 네, 저는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면접이 시작인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떨려요. 이 자신감 하나로 A세컨즈 붙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이거?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근데 면접을 보는데 가방이 왜 필요하지? 면접이 너무 어려운데? 면접도 안 되겠다. 그냥 진짜 찐 면접 룩을 가야겠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진짜 그냥 면접의 정석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접의 정석, 모나미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비 소년 화이팅! 하하하. 우비 면접 우비를 어떻게 입지? 약간 마법사 같지 않아요? 마법사처럼 입으면은 마법처럼 면접을 붙을 수 있어요? 응? 남자 옷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그 슈퍼 가는 어머니 같나요 혹시? 요 정도? 이거 어때요? 근데 저는 그 입사할 것 같아서 너무 신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면접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A세컨즈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면접자 나디아님 들어와 주세요. OMW, on my way to you. Good out.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섹시 틱톡 요정 나디아입니다. 옷에 컨셉이 있어요? 올블랙으로 원래는 좀 더 시크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가죽
자켓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한번 줘봤고요. 귀여운 백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오늘 룩에 이름을 지어주면은 오늘 룩의 이름은 시크? 아, 안 돼! 죄송해요. 오늘 룩의 이름은 보여줄게. 보여줄게. 죄송합니다. 그 보여줄게라고 하셨는데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댄서였기 때문에 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디다 둬야 되냐? 너무 잘 추는데? 이런 경험. 네, 8초 동안 헤아를 한번 짧게 해주세요. 8초 동안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줄게 룩이니까 8초 동안 제 매력을 어필하긴 너무 부족하지만 8초 끝났어. 한 번만 뽑아주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나 창피하다. 여기 기다려주시고. 아우, 나 면접자 최사범님 들어와 주세요.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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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최재권이라고 합니다. 옷이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제가 좀 컨셉이에요? 평범한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화려하게 입고 왔습니다. 이 룩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면? 이 룩의 포인트는 일단 자유로움과 남녀 편견을 깨는 다른 브랜드 두 개 정도 입어봤는데 이제 에이세컨즈 치마는 약간 남녀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네, 남녀 구분 없이 입을 수 없는 그래서 입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패션 쪽 하시는 분들은 치마를 입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무도 쪽에서 무대 의상으로도 치마 같은 의상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면접 룩인데 남들과는 다르고 남녀의 그런 차별점도 두지 않고 이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고 왔습니다. 우비는 왜? 언제든지 덥고 이제 야근을 하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근할 준비까지 이미 딱 되어 있는 아주 마음에 드네. 감사합니다. 에이세컨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초 안에 옷을 아무렇게나 골라도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이세컨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세컨즈 입사 후의 포부!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다! 에이세컨즈의 모델분들 보면은 너무 깔끔하고 진짜 정석 남친 룩 이런 것만 입는 모델들밖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믹스매치,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는 거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믹스매치 완벽해.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 오, 하다 만 것 같은데?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보여드리면은 재미없기 때문에 네. 다음 면접자 제이든님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해주세요. 24살인 제이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늘 룩이 평범한데 면접이잖아요. 네. 이제 그 면접에는 저는 모나미 룩이 면접의 정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방에 든 건 뭐예요? 이제 제가 신입이라는 마인드로 직장 상사분들이 뭐 혹시 볼펜 있나? 볼펜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제 밥 먹으러 갔을 때 좀 밥 먹고 나면 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색깔이 지워지니까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립도 들고 다녀요? 립! 손거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꼭 그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에이세컨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스파패션 브랜드인 에이세컨즈는 2012년 2월에 론칭을 하고 에이세컨즈는 8초 만에 고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패션의 정신을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를 준비가 했고. 잘 돼 있네. 고맙습니다. 태지민님 지금 들어와 주세요. OMW,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세컨즈 챌린지에서 1등을 거머쥔 캐지민입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혹시? 일단은 옷장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에이세컨즈 옷이 손이 가더라고요. 그냥 모델이 돼가지고 좀 직원 이제 할인으로 좀 싸게 입자. 오늘 입은 그 옷의 룩의 컨셉을 조금 설명을. 아, 이 룩의 컨셉은 큐티한, 강렬한
꾸안꾸의 느낌으로 약간 모자도 베레모로 쓰고 카라로 이제 저의 몸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꾸안꾸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이 꾸미죠. 네, 꾸민 듯 안 꾸민 꾸민 스타일입니다. 혹시 교포신가요? 아, 교포는 아니고요. 지금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게 오늘 있다면? 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른 경험을 많이 한. 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자기 PR 시간을 조금 드릴 텐데요. 근데 앞에와 다르게 색다르게 이번에는 차렷하고 손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차렷으로. 네, 저는 시작 한번 해봐. 맞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첫째, 매력이 넘친다. 차렷으로. 다시 처음부터 할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첫째, 비율이 좋다. 둘째, 개성이 넘친다. 셋째, 자신감이 넘친다. 이상, 너 자신을 아는 캐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션 모두 끝났고요. A세컨즈 인재상에 가장 부합한 한 분에게는 지금 입으신 옷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상의를 했고 선정되신 분은 최사범님. 축하드립니다. 최사범님을 저희가 뽑은 이유는 굉장히 고정관념을 깨는 룩을 보여주셨고 본인의 스타일이나 지금의 룩에 대해서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저도 사실은 고정관념을 깬 지금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뽑게 되었고 만약에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요즘 같은 시기에 디지털 쪽으로도 많이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